잠깐. 차관이 먼저 답변하네요. 네, 본인. 계속 눈에 거슬려요, 제가. 태도 똑바로 하세요.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법무부 차관. 선거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왜 답을 못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자, 다음. 서영기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김서구 차관. 아, 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왜 서영기 의원이 두 번이나 질문했는데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버티고 답변을 거부합니까? 아, 답변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 서영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버텨요? 답변할 시간도 안 주더구만. 몇 번이나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하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줘봐요. 조용히 하세요. 차관, 네. 장관도 옆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답변하고 있잖아요. 차관이 먼저 답변하네요. 뭐하러 앉아 있어요? 답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저 위원장님,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었는데 약간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참조하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참조하시겠다고요? 차관!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잠깐. 장경태 의원님도 조용히 하시고 국민의 의원님들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양쪽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자제하시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직원들도 뒷짐지고 웃고 제가 지적을 몇 번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하늘에 있는 부서입니까? 신이 내린 부서예요? 조희진 정무법무공단 이사장 뒤쪽에 앉아계신 분. 네, 본인. 계속 눈에 거슬려요, 제가. 태도 똑바로 하세요. 차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왜 답변 거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시켰던 것이었는데.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영기 의원님도 잠깐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몇 년 선고받았냐?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해를 물은 게 아니라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답변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서영기 의원님도 자제하시고요. 지금 서영기 의원님 질문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145조 1항에서 다시 경고합니다. 오늘도 계속 경고 없으니까 말씀하시는데 1차 경고합니다. 자, 장관님. 예. 장관님도 지금